반갑습니다.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내세우셔서 갈멜산 대교를 통하여 바알 숭배자들을 집단적으로 숙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핍박을 피하여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그는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내용을 나눠보면 갈멜산 정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기를 겁내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위기감을 느끼고 도피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쓰러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출구가 없어 보이는 낙담과 좌절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사람에게도 좌절과 회의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도리어 보다 깊은 영적 체험을 가져다 주고 그래야 더욱 담대한 믿음과 불굴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면 40일 밤낮을 뻐박 걸어서 마침내 호렙산에 당도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이 9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엘리야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은 다메섹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로 다시 21절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할 자인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두 업적이 있는데 하나는 갈멜산에서 대결 승리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후대를 위해 엘리사를 발굴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훗날 엘리사는 그의 스승 못지않는 권능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대항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업적을 남겨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후대를 위하여 지금 나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도 자기들의 성도들을 자기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만두어도 그 성도들이 더욱더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장 큰 그 목사의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대로 믿음의 명과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엘리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만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좌절과 낙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요 또한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의 후대를 위하여 지금의 내 자녀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